이 손목 밑에 위치하는 이 구조물이 없어요. 이런 삼각형 그립을 잡게 되면 지금 이 바벨 밑에 위치하는 구조물이 있죠. 손목 보호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벤치프레스를 잡는 이 그립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만으로 자체로도 어느 정도 벤치프레스의 경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벤치프레스의 그립 잡는 법만 잘 잡더라도 벤치프레스의 전반적인 안정성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손목의 통증도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중량까지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벤치프레스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죠. 자, 일단은 제가 벤치프레스 그립을 잡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일반 헬스장에 있는 바벨을 사용하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헬스장에 있는 바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목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벤치프레스 바벨을 잡고 한 80kg 정도만 넘어가도 손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아 손목이 불안정하니까 손목 보호대를 차야지 이러면 손목 보호대를 차게 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다가 손목 보호대를 차면 내가 손목이 원래 있지 못한 위치에 억지로 이 손목 보호대가 내 손목을 위치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꿈치 어깨 관절이 틀리면서 어깨 부상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어깨 통증, 팔꿈치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한국계 미국인 파워리프터인 리차드 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실제로 손목 보호대를 사용함으로써 이 정렬이 틀어져서 어깨랑 팔꿈치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손목 보호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오히려 부상이 없이 벤치프레스가 더 잘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때부터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하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하게 된 게, 일단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배우게 되면 손목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죠. 손목을 딱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바벨을 잡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무게가 올라가도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요. 손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는 바벨을 잡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목의 안정성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불독 그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독 그립이 뭐냐면 불독 손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는 모양을 불독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 지금 팔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제 어깨가 내회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내회전. 근데 내회전이 된 상태로 벤치프레스를 하면 이 어깨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어깨 찝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불독 그립을 사용해봤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만 해도 어깨가 아픈데 어깨에 찝힘이 발생해서 어깨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 뭔가 불독 그립의 안정성을 쓰면서 어깨의 정렬을 바로 맞출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불독 그립처럼 이렇게 내회전을 건 채로 잡은 다음에 다시 팔꿈치는 외회전을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손은 실제로 이렇게 내회전이 되어 있는데 얘를 외회전으로 돌린 거죠. 바벨이 없을 때는 내회전을 건 상태에서 외회전을 돌리기가 힘들지만 바벨이 있을 때는 내회전을 걸어놓고 다시 외회전을 걸면 중립 상태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려볼 거고, 이게 제가 내린 지금까지의 벤치프레스 그립의 종착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그립 잡는 방법은 이렇게 삼각형을 딱 만든 다음에 바벨에 딱 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라인에 손이 딱 걸치죠. 여기 손이 걸친 상태에서 이대로 내가 벤치프레스 그립 너비만큼 옆으로 쭉 갑니다. 쭉 간 다음에 바벨을 잡아요. 그러면 내 어깨는 지금 살짝 내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팔꿈치가 많이 밖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를 팔꿈치가 다시 살짝 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중립 상태로. 이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인 그립을 만약에 잡았다고 치면 이렇게 돼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손목을 자동적으로 꺾게 되죠. 손목을 꺾게 되면 지금 잘 보시면 이 손목 밑에 위치하는 이 구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목이 계속 이걸 버틸려고 하니까 아프게 되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런 삼각형 그립을 잡게 되면, 이렇게 바벨을 잡게 되면 지금 이 바벨 밑에 위치하는 구조물이 있죠. 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팔꿈치가 아무래도 내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중립으로 돌려주려고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완벽한 중립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제 지금 무게중심은 이 정도에 얹혀 있는 거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살짝 팔꿈치를 안으로 돌린 상태고 이런 식으로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 뿌리대가 없이도 벤치프레스를 잘 수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벤치프레스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우셔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형 그대로 손을 옆으로 쭉 벌려서 내가 바벨 위치하는 곳까지 잡고 손을 잡아줍니다. 이때 내회전되어 있는 내 어깨를 다시 안으로 살짝 돌리면서 중립 상태를 만들어주고 바벨을 들고 그대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벤치프레스 그립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그 잡게 된 과정들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벤치프레스 그립 그냥 잡을 수 있지, 그냥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거쳤던 사고의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른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이런 사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 더 나은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이건 이럴까, 왜 저건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